아,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904페이지 시편 139편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904페이지 시편 139편 13절 14절 시편 139편 13절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139편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그 유아에 대해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성경의 말씀 가운데 그 교회들마다 논란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뱃속에 애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뱃속에 생명이 잉태되어지기 그 전부터,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형질이 이루어질 그 생명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시편 139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139편 16절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예, 제가 저희 어머님 뱃속에 잉태되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리고 또 무엇을 보셨냐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땅 가운데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인지 주님께서 나를 기대하시면서, 주님의 어떤 책이 있어요, 책. 그 책에 나의 모든 관련된 아름다운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윗이 생각하기에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7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예, 저는 애를 안 낳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애를 낳아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부모님 품속에 딱 이제 안겨 있을 때그 부모님 생각이 어떠냐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애를 보고 야,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저희 누님이 저희 그 조카를 낳고서 그 낳을 때는 진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했는데, 리오가 내 품에 안긴 거를 딱 보자마자, 이렇게 이제 조카가 리오입니다. 리오가 품에 안긴 걸 보자마자 고통이 싹 사라지면서 다른 세상에 온것 같더라고요. 다른 세상에. 이전의 세상은 지금 세상과 다른 세상이, 리오가 있는 세상과 없는 세상이 다른 세상과 같고, 정말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님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주입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예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이 생명이 얼마나 이땅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갈 것인지 다 예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땅 가운데는 헛되게 잉태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입양소에 맡겨져서 아기 때부터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입양된 다음에도 치료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 것을 제가 어머니랑 같이 TV로 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인생과 다른 것인가? 불합리한 어떤 상황 가운데 잉태되어진 그 존재는 불평등한 존재인 것인가? 뭔가 저주받은 존재인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우리 시편 139편에 기록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에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10페이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엄청난 계획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복을 언제 주셨나? 1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요? 창세 전에 창세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계획하시고 아벨을 계획하시고 다윗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김권삼을 계획하시고 손열랑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꿈꾸던 바로 그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냐니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예정하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는가?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럼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모든 것들이 다 선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 사는데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다른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찬양이 자꾸 나오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찬양을 자꾸 불러도 그 찬양이 어저께와 다른 찬양이 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오늘 또 새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어저께 힘들었을 때 오늘 힘들었을 때랑 다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진짜 어저께보다 더 힘들 수가 있는데 그 더 힘든 가운데 더 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인생이 아름답게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틈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뭉개지고 깨지고 어렵고 짓밟힌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 전부터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거저 주셨다. 공짜로 주셨다 이거예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완벽한 은혜를 물품으로 그냥 퍼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결정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김권삼은 앞으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어떤 삶을 살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이 독특한 계획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각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그 섭리 아름다운 예정하심이 있는 것인데 이 예정하심을 언제 깨닫게 되느냐 주님을 찬송할 때 깨닫게 되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삶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난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어려움이 아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선한 것들이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을 때 그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무리 밑바닥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밑바닥에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꼬리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여러분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는 여러분들 잘 찾을 수 있으시죠? 창세기 1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짐승도 종류대로 가축도 독특하게 땅에 기는 것도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것을 보시기에 좋았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게 이게 인간을 만드시는 것이거든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본따서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눈이 있으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코가 있으셔서 하나님의 생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입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입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귀가 있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입니까? 그럼 하나님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합니까? 그럼 하나님도 사랑하시되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의 존재를 만드시기를 원하셨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왕으로 지으시기를 작정하신 것이에요.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이 만물의 통치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아니하시다가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자기 자신의 통치권을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위임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어떤 상황이 떠오르냐면 고대 시대의 상황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왕이 자기 관할 지역을 다스릴 때 좀 먼 곳까지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자기 관할 지역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각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 곳곳마다 자기의 동상, 자기의 형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상들이 오늘날 시대에도 유물로서 전해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형상을 딱 보되 아, 알렉산더가 이렇게 생겼구나, 네로 황제가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형상을 곳곳에 세우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 그대로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서도 최고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 이 땅 모든 만물을 관리하고 통치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남자와 여자가 연합되어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권을 위임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최고의 복이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가정 안에서의 소탈한 그 행복이에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냐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해본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는 것이고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방구 끼면서 낄낄 웃고 그 사소한 거 가지고 막 밥 먹으면서 서로 맛있다 그러면서 대화하고 이런 아주 자그마한 이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점점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작은 행복 안에서 세계 평화를 작정하신 것이거든요. 세계 평화. 예?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온 세계를 가정에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평화는요 오바마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세계 평화가 반기문 총장도 물론 어느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반기문 총장이 결국에 세계 평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세계 평화를 만드느냐,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 안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충성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역할을 다 감당한다고 한다면 그게 세계 평화의 시작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온 세계를 그 가정에 맡기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면 28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자손을 계속 이게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예.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창세기 2장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그 장면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그 구절을 현미경으로 본 그 장면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예, 제가 한 서른 살에 결혼했는데 서른 살 되기 전에 어머님이랑 둘이 같이 있을 때 어머님이 저 보고 아, 너 왜 이렇게 혼자 찝찝하게 이렇게 냄새나는 방 안에서 혼자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기에 자식이 나이가 드는데 결혼을 안 하면은 뭔가 허전하게 느껴지고 뭔가 안타깝게 느껴지고 좀 밖에 나와가지고 누구라도 좀 데리고 와라, 저 길거리에 남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하나라도 좀 채우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부모님의 마음이랑 똑같다 이거예요. 뭔가 혼자 있으면은 하나님도 뭔가 허전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남자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남자는 반드시 여자와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본질을, 남자의 본질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돕는 배필이란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자. 근데 아내는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주위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 빼고는 다 보통 장점만 얘기하려고 그러고 칭찬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너참 잘한다. 그래 너참 기도 열심히 한다. 그래 너참 공부 열심히 한다. 그래 너그 정도면 됐다. 다 그러는데 가족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 그러면 안 되지. 이거 가지고 돈 이거 가지고 우리 가정이 먹고 살수 있겠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주 내가 듣기 싫은 얘기도 반대하는 자로서 가족 구성원들이 막 한다 이거예요. 특별히 남편이 아내한테 그럴 수 있고 아내가 남편한테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남편의 상황이 내 상황이고 내 상황이 남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상황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숨은 사랑보다 면책하는 것이 나으니라. 예, 이런 잠언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냐면 진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진짜 해야 될 말을 하는 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렇게 반대하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 특별히 여자 입장에서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반대하는 말을 자꾸 하면서 그게 잔소리라 그러죠, 사람들이 잔소리. 근데 여러분들 사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 말에 사람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입술로 나오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소리라도 다 뜻이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진짜 지혜로운 남자가 어떤 남자냐면 잔소리도 무시하지 않는 남자가 진짜로 지혜 있는 남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빨간불이 삐삐삐삐 들어와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빨간불이 들어와요? 아내에게서부터 빨간불이 먼저 들어올 수 있다 이거. 자기는 이게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지 나쁜 길이지 잘 분별하지 못할 때 아내가 옆에서 아 그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보통 아내가 하는 말이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 아내가 자꾸 잔소리하고 막 반대하는 말만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아예 무시하다라고 산다면 그건 하느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란 뜻은 에제르 크네구도라는 히브리어로 이건 반대하는 자다. 그리고 또한 가지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거울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이란 뜻이 또이 히브리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싫죠. 그리고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싫죠. 그게 뭐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아내가 좋죠. 그럼 내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뭐예요? 내 모습인 거예요. 아내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내 모습이 아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이 아니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누가 외부에서 따로 떼어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 가운데 태어나는 생명이 굉장히 복되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소서 여자라 부르랴. 아담이 갑자기 시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감성이 여자로 말미암아 풍부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어떤 감성적인 교제가 바로 사랑의 교제라 이거예요. 이런 사랑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기서 이제 창세기 2장 24절 그 아내란 이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명의 아내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한 명의 아내와 결혼해야만 정상적인 결혼이 성립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하는 사실. 근데 이것을 제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요새는 이걸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미국의 동성 결혼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도 그게 정상적인 가정이다. 국가적으로 인정해주는 헌법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성애자들이요 결혼식을 올리고 애를 입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 가정 가운데 입양된 아이도 거의 대부분 동성애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기막힌 사실을 접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데 미국만 그럴 뿐만 아니라 뭐 유럽은 미국 이전부터 그랬고 한국도 지금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이 상정되어지기 바로 직전인 것이거든요. 예전에 김조광수라는 감독과 어떤 남자와 결혼식을 올린 것입니다. 그때 어떤 어르신이 가가지고 막 똥물을 퍼붓고 막 사람들 가가지고 그거 하면 안 된다, 나라가 망한다 막 그랬는데도 막 자기들 마음대로 결혼식을 해버렸어요. 우리 행복해요, 우리 행복해요 이러면서 결혼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결혼 증명서를 떼달라고 등본을 떼달라고 그들이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게 거부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 거부당한 것 때문에 국가에다가 재판 신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 결혼 합법적으로 인정해달라. 그래서 변호사 19명을 그들이 이미 지금 섭외한 상태고 이제 몇 주 후면은 그 재판이 진행되어질 것인데,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법안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수많은 자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어떤 가정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비참하게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상적인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지, 평생 그렇게 한 번도 부르지도 못하고 자라는 그런 애들이 생겨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자꾸 외치는 것이 싫어서 동성애자들이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해가지고 그들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차별금지법 얘기 제가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죠. 차별금지법은 뭐냐면 동성애자들에게 너 동성애자들 그 죄야, 그거 잘못됐어, 그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야 이렇게 입술로 얘기 발언만 해도 말만 해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 이게 3번이나 가능해요. 3번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법이 차별금지법인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이제 제정되면요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하는 것인데 교회에 목사님한테 우리 주례해 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동성애자를 주례를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짜개진다 이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동성애자들한테 어떻게 주례할 수가 있지? 그래서 대형교회는 반드시 짜개집니다. 대형교회는. 근데 그걸 안티크리스천들이랑 기독교 싫어하는 애들이랑 동성애자들이랑 연합해가지고 대형교회 목사님들한테 이제 주례를 계속 부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 주례해줄 수밖에 없어요. 안 해주면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고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절대로 원하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는 죄의 기준이 정확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정확한 그 양심적인 가치가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 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안에서만 생명이 잉태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이렇게 가정 안에서 생명 잉태되어지는 이것을 거부하고 유전자 조작을 해서 생명을 잉태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유전자 가위라는 그 기술이 개발이 됐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내가 낳고자 하는 아이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뇌, 그리고 마이클 조던의 뭐 운동신경 뭐 이런 것들을 막 짬뽕해가지고 우리 애 애가 생겨날 수 있는 정자나 난자의 그걸 DNA를 그 조작해가지고 그래서 애를 생겨나게 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 근데 이 유전자 조작 인간이 실제 유럽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기사가 요즘에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 유전자 조작 인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거는 그 사람 인권 때문에 우리가 얘기해줄 수 없다. 이러고 하는데, 근데 우리 중에 누가 있다. 이렇게 어떤 과학자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 애를 갖는 것을 거부,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들이 우선 그렇고, 그리고 독신으로 살면서 마음껏 자기의 성적인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이러한 세대 애들이 요즘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먹고 사는 게다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근데 결혼을 안 하고 싶은데 결혼을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게또 외롭긴 하고, 그래서 애는 갖고 싶고, 이래서 난자 은행에서 가져와가지고 자기 정자랑 결합시키고, 그리고 정자 다른 사람 정자를 정자 은행에서 취해가지고 자기 난자랑 결합시켜가지고 애를 대리모를 통해서 낳게 하는 이러한 신종 씨바지, 현대 씨바지가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세대를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근데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가정이 타락되어지고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 애가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될때이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노아의 방주 직전에 세상이 타락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왜이 땅을 심판하셨는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 여기서 이제 아내는 복수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내가 아니라 아내들로 삼는지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 패턴을 거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그냥 다 아내로 삼을 수 있는 이러한 성적인 타락이 노아의 방주 이전의 시대 때 존재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유럽에는요, 차별금지법이 2000년도 이전에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럽 국가는 2000년 바로 후에 통과가 됐고 그랬는데,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 동물이랑 결혼합니다. 사람이. 동물이랑 결혼해요. 그리고 그 여자 둘하고 남자 한 명이랑 결혼식을 올립니다. 남자 둘이랑 여자 한 명이랑 결혼식을 올리고, 또그 결혼식을 한 부부끼리 또 결혼을 합니다. 부부 또 결혼을 한그 결혼 그 집단 혼 안에 또 결혼을 하는 이러한 일이 지금 유럽에 실제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인권을 자꾸 주장한다 이거예요. 우리도 인권이 있다. 우리도 즐길 이 세상 태어나가지고 즐길 권리가 있다.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거냐 그게? 우리가 다른 어떤 사회적인 측면에서 좋은 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정을 깨뜨리는 그런 흐름이 유럽에 만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유럽에 지금 수간이 만연합니다. 수간. 덴마크에는요, 그 동물 성매매가 합법입니다. 합법. 20만 원, 30만 원 주면 개를 끈에다 묶어놓고 그렇게 관계를 할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법안이 덴마크에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말세입니다, 말세. 그럼 이러다가 인류가 지속될 수 있겠어요? 정상적인 인류가 계속해서 역사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절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심판하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일련의 상황들을 볼 때, 막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고, 막 동성애자들이 애를 입양하고, 너무 불쌍합니다. 애가 아빠 둘이서 이렇게 있는 그 사이에서 막씩 웃고 막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그 애가 너무 불쌍하더라고, 너무 불쌍. 그래서,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동성애자들한테 입양아를 내보낸다 소식을 듣고, 우리 러시아 입양아이는 절대로 미국에 안 보낸다 이랬대요. 그리고 우간다 대통령은요, 우간다가 여러분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그 동성애가 만연해서 과거에 에이즈
그전 국민 에이즈율이 70%였던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에이즈율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간다가 거의 하나님 국가가 됐어요.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우간다가 기독교 국가가 됐을 때 제일 처음 한게 뭐냐면 동성애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동성애자들을 처벌시켜야 된다. 동성애자는 죄로 다뤄야 된다. 이렇게 그 대통령이 법안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동성애를 통해서 전 국민 70%가 에이즈에 걸렸어요. 그 나라가 말아먹을 뻔했다 이거예요. 나라 하나가 없어질 뻔했다 이거 에이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에이즈는 우리나라에 허용하면 안 된다. 동성애는 허용하면 안 된다. 이래서 그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다루고 있는데, 근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나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이 우간다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간다 대통령이 만약에 동성애자들 그렇게 압박하면 우리가 재정 지원 안 해준다. 몇백억 재정 지원 하려고 그랬던 거다 취소하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용 세계은행 총재, 우리나라에서 선출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우간다 나라에 대출을 해주려고 그랬던 몇백억 달러를 다 취소해버리겠다. 너가 그렇게 동성애자들 그렇게 인권을 묵살하면 다그 재정 지원 다 취소해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도 그 우간다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거다 필요 없어. 그런 거 다. 우리나라가 에이즈 때문에 망할 뻔했는데 그런 거다 필요, 그런 원조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예, 지금 그 상태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간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많은 국가들이 에이즈 때문에 완전히 망할 뻔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절대로 동성애는 허용하면 안 된다. 이런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가 지금 그 사이에 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거를 수용할지 말지 지금 그 중간 가운데 있는데, 적어도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흐름을 수용하면 안 돼요. 그런 흐름을. 그건 인권이 아니에요. 동성애자들 쓴 글을 봤습니다. 어떤 분이 양심 선언했더라고. 박근혜 대통령님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박근혜 대통령님, 전 과거에 동성애자였습니다. 근데 동성애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어떤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들의 인권을 주장하는데 그건 인권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더러운 관계를 즐기는지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그 동성애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막 적고, 막 찜질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막 적고, 요새 찜질방이요, 동성애자들이 장악한 찜질방이 몇개 있대요. 그런 찜질방에 가게 되면 그 동성애자들이 한 찜질방에 어떤 한 방을 지네들이 완전 취해버려서 거기서 별의별 짓을 다 한다고. 그래서 그 찜질방 어딘지 제가 대통령님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성애자들 말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젊었을 때다 즐기고 나서 말년에 굉장히 비참하다 이거예요. 평균 수명이 40대에서 다 끝나버려. 40대, 50대에서 다 끝나버린대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게 되면 에이즈뿐만 아니라 별의별 합병증이 다 생긴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이걸 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양심 선언이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올렸나 봐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인 것인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좀그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분들은 절대 반대입니다. 근데 좀 요새 30대 이하의 젊은이들은 거의 다 찬성입니다. 완전히 극과극입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완전히 사상이 분열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뭐 좌우로도 분열되어져 있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성적인 부분에서도 그 가치관에서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근데 적어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시도록, 가정 안에서 얼마나 복을 누리시도록 창조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가정 안에서 한 명의 영혼이 태어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요, 애를 막한 번에 두세 명씩 막 낳잖아요. 우리 인간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지만 그건 아주 극소수고, 보통 애를 한 번에 한 명밖에 못 낳는 것이거든요. 이건 뭐냐? 한 영혼을 귀하게 키우라 이거예요. 정말 아버지 어머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아기 때 응애할 때 정말 똥 싸고 오줌 쌀때 정말 그 사랑으로 보살피고 안아주고 하라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한 명의 영혼이 얼마나 가정 안에서 귀하게 자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번날 때, 한번 임신할 때한 영혼을 태어나게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섭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한 영혼이 태어나는 것이 정말 너무나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를 여러분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어린아이의 그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복음서에서는요 이 어린 영혼 한 명 무시하지 말라, 이 어린 영혼에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 얼굴을 면전에서 배웁느니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게 행한 모든 그 악한 일들을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고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들은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마태복음 18장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3절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 천국에 누가 들어가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어떤 신학자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애들은 죽자마자 다 지옥에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신 신학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천국에 합당한 자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군.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낙태를 당한다든가, 그리고 어렸을 때 불치병으로 막 고생하다가 죽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어린아이들이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예수님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 같이 보겠습니다. 그 욥기서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63페이지 763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64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764페이지 구약 성경 764페이지 예, 구약 성경 764페이지 욥기 3장 욥기서 3장 욥기 아시죠? 욥이 굉장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의인인데 고난을 당해요. 근데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난데, 그러면서 내가 차라리 이 땅 가운데 지금 이렇게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보다 어렸을 때 차라리 죽었으면 오히려 편안한 데에 있었을 텐데,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3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서 3장 11절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내가 이제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태된 아이라든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자마자 막 죽는 이 사산한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그리고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서 놓이느니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낙태되었으면 커서 이렇게 고난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렇게 욥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낙태된 애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쉬는 곳에 가게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욥이 이야기하는, 그렇다고 해서 낙태가 합법이 아닌 것입니다. 낙태는 불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욥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우리 마태복음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마지막으로 보고
26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마태복음 26장 24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구문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가롯 유다가 존재하지 않았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차라리 가롯 유다가 엄마 뱃속에서 죽었으면, 어렸을 때 사산되었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후자가 맞습니다. 후자가. 예. 존재하지 않으면 뭐 좋은 것도 없어요. 뭐 나쁜 것도 없고.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존재를 한 어떤 상태에서 사산되었으면, 저에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낙태되었으면 차라리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게 낙태를 합법화하는 말씀이 아니라 가롯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파는 것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판 다음에 또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이켰으면 그가 베드로와 같이 용서받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가 자살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은 낙태된 애들은 그 좋은 곳으로 간다 이거예요. 좋은 곳, 쉬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의 뜻을 다 예정하시고 아름답고 선하게 그들을 이끄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죄사함 받은 자로서 복음서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고자 할 때, 복음서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정신이 복음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과 뜻과 인과 정성을 다해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이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 태초에 계획하셨던 그 목적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음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가정 안에서 우리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이야기했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님은 자식에 대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상전은 종에게 공갈치지 말고, 이렇게 이제 기록된 인간관계를 잘 지키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작은 행복 가운데 큰 역사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삶, 아 이 정도면 됐다, 옷하고 먹을 거 있으면 난 만족한다, 이런 삶, 이 삶을 사실 때 하나님의 큰 영광, 우리가 이런 자족하는 삶을 살면서 찬송할 수 있으면 그 큰 영광이에요.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입술, 하나님의 찬송 앞에 춤출 수 있는 몸 있으면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한테 예정하신 선하신 뜻, 주의 책에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그 뜻이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 복음서 설교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 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나눠싸옵나이다. 아버지, 이 세상에 태어난 헛된 자가 한 명도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이 땅거리 태어난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안에서 온전한 선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애통함을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야라바카에 레메스이게 레메네네네네네네 오 야라바카에 레메스이게 레메네네네네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책에 기록된 선한 뜻이 온전히 이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짐으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버지 바로 우리 곁에 천국이 있다라고 한 사실, 바로 우리 주의 가족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한 사실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야라바카야 레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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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지 아니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책에 기록된 우리의 독특한 삶,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독특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위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열라바카에 레베스이까 레베데데데데데 남들이 하는 평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각 가정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기름진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열라바카에 네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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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오 열어봐카야 내 메시기 주께서 그대도 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거르기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라고 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신 복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정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당신께서 우리에게 향한 선하신 그 복을 믿으며 이 땅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며 절망하지 아니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